자, 아빠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제 1탄. 맛있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아, 비주얼이 정말 죽이죠. 아, 일단은 고기를 김치국물 조금 넣고 김치 묵은지 쑥쑥 썰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볶아줍니다. 고기는 비계가 한 절반 정도 붙어있는 걸로 달라고 하면 잘 끊어주는데 이 고깃맛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큰 냄비에 그 김치국물을 먼저 조금 넣고 이미 볶아놓은 돼지고기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살짝만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줄여줍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일단은 돼지고기와 김치 약간만 넣은 상태고 여기에 특제 소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특제 소스는 요 비비고 육개장인데 이거 하나 넣으면은 거의 끝납니다. 찌개 두부는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비비고 육개장을 넣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살짝 어울려져서 국물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냥 양념을 잘 못하는 분들은 김치 양념 돼 있는 국물하고 잘 어우러져서 크게 신경 안 써도 김치찌개를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 이제 간을 봐가면서 물을 살짝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물을 두 컵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위가 찰랑찰랑 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두부를 썰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올라올 정도만 하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 자, 두부를 넣은 모습입니다. 도마 씻기가 귀찮아서 그냥 손바닥 위에다 저 두부를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세로로 세 번,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그냥 툼벙. 원래 자르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이프가 있어서 혹시라도 따라하는 분 있어서 문제 생길까봐 그냥 잘라서 그냥 올렸습니다. 대충대충 해먹죠. 작은 딸 입원하고 엄마는 거기 병원에 가 있고 큰 딸을 위해서 제가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또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밥과 김치찌개가 있고 이건 상추, 나물, 김치, 깻잎, 이건 어저께 감자탕 먹고 남은 반찬, 콩조리, 이게 뭐야? 고사리, 그 다음에 시골에서 가지고 올라온 상추와 쌈장. 자, 이제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짜자잔. 우와, 이거 정말 죽입니다. 정말. 우리 딸이 나를 답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 출연하기 싫어하는 딸. 육개장도 보입니다. 겨울철엔 이거 하나면 그냥 죽이는구만. 자, 이렇게 끓여주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100점 만점에 51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거까진 못 해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카메라로 먹어봅니다. 이번은 고기가 정말 좋은데? 이 3등분이 딱 맞아. 이 나머지는 반찬 그릇에 조금씩 덜어서 제가 먹을 만큼만 먹겠습니다. 맛좀 보시겠습니까? 아빠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제 1탄. 맛있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비주얼이 정말 죽이죠. 일단은 고기를 김치국물 조금 넣고 김치 묵은지 쑥쑥 썰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볶아줍니다. 고기는 비계가 한 절반 정도 붙어있는 걸로 달라가면 잘 끊어주는데 이 고기 맛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큰 냄비에 그 김치 국물을 먼저 조금 넣고 이미 볶아놓은 돼지고기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살짝만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줄여줍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일단은 돼지고기와 김치 약간만 넣은 상태고 여기에 특제 소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특제 소스는 요 비비고 육개장인데 이거 하나 넣으면은 거의 끝납니다. 찌개 두부는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비비고 육개장을 넣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살짝 어울려져서 국물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냥 양념을 잘 못하는 분들은 김치 양념 돼 있는 국물하고 잘 어우러져서 크게 신경 안 써도 김치찌개를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 이제 간을 봐가면서 물을 살짝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물을 두 컵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위가 찰랑찰랑 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두부를 썰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올라올 정도만 하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 자, 두부를 넣은 모습입니다. 도마 씻기가 귀찮아서 그냥 손바닥 위에다 저 두부를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세로로 세 번,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그냥 툼벙. 원래 자르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이프가 있어서 혹시라도 따라하는 분 있어서 문제 생길까봐 그냥 잘라서 그냥 올렸습니다. 대충대충 해먹죠. 작은 딸 입원하고 엄마는 거기 병원에 가 있고 큰 딸을 위해서 제가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또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밥과 김치찌개가 있고 이건 상추 나물 김치, 깻잎, 이건 어저께 감자탕 먹고 남은 반찬, 콩조리, 이게 뭐야? 고사리, 그 다음에 시골에서 가지고 올라온 상추와 쌈장. 자, 이제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짜자잔, 우와. 우와.
죽일 그런 죽입니다. 아 정말. 아 우리 딸이 나를 가깝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 출연하기 싫어하는 딸. 아, 육개장도 보입니다. 겨울철엔 이거 하나면 그냥 죽이는구만. 아. 자. 이렇게 끓여주는데, 아, 이 정도면 뭐 거의 100점 만점에 51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아, 그것까지는 못해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카메라로 먹어봅니다. 아 이거 이번은 고기가 정말 좋은데 이 3등분이 딱 맞아요. 아. 자, 이 나머지는 반찬 그릇에 조금씩 덜어서 제가 먹을 만큼만 먹겠습니다. 맛 좀 보시겠습니까?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